아, 대한민국 최초 40인들이 펼쳤던 5대5 토너먼트. 자, 최초 대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갤럭시 톱방 파이어볼 5대5 데스매치 토너먼트 결승. 자, 시즈 옷. 자, 두 명 되었어요. 저기서 막타 킥. 자, 일단 붙긴 했습니다만 점수로 온 건지 알았습니다. 자, 스나방이 뭉쳐있는데 그냥 막 쏴 제껴버려야죠. 쏟아보면 뭐하나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 맞든 뭐 누가 맞든 우리 편은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데. 자, 일단 총알이 7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총알 무한대로 들었어요. 아까 또 누웠네요. 시전명 두었어요. 시전명 두었어요. 자, 진입로에서 이거 나한테 한번 던지세요. 시전명 두었고요. 여기 점수 따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서 3점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죠. 그렇죠. 자, 메딕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하얀색 점이 말씀드린 대로 추가 잡아야죠. 메딕 근처에서. 아, 이거 뭐예요. 오히려 60분이다가 점수가 다행히 점수가 됐습니다. 지죠. 아, 저기 시야에 멀리 보이죠? 아, 스타렛 서로 위치하래, 구원에도 두었죠. 친구 구원에도 두어서 저형 친구 잘 구해야 돼. 아, 친구 구하려던 분도 죽고 구해서 살아난 분도 죽고 합쳐 다 죽었어요. 괜히 살렸네요. 오히려 러시아입니다. 스타까지 러시아 미였어요. 스타까지 러시아 미였어요. 공격 아니면 맹공격입니다. 시죠. 여기서 킬 키나 점수 쳐가야죠. 바로 붙어서 다시 시죠. 여기서 샷. 아, 스쳐서 약간 데미지 들어가긴 했습니다. 어, 울병에 정타 들어갔죠. 아, 시조 스나 나이스 샷. 어, 시조 스나이퍼 완전 짱이에요. 완전 짱. 갤럭시 S2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4점만. 자, 뒤쪽으로 봐주겠습니다. 시조 여기서 자, 기방 플레이 총 공격을 가거나 아니면 포지션 잘 잡아야 돼요. 아, 여기서 줄 죽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피니시. 대한민국 최초의 5대5 데스매치 토너먼트 갤럭시 S2빵. 결국 우승은 다들 보신 것처럼 시조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